얘는 항상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운에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밤길을 가는데 뭐가 팍 튀어나오면 자네가 작동을 할까? 운에가 작동할까? 운에가 작동을 해. 뇌가,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있죠? 맞죠?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있어요. 맞죠? 코가 있고 이렇게 웃고 있네. 그럼 여기 귀가 달려 있잖아. 내가 그래 놨는데도 이건 누구 닮긴 했는데, 요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누군지가 밝혀지겠지. 자, 그런데 이 뇌에 38선 있어 없어요? 이게 자네죠, 그죠? 여기 이게 운해죠, 그죠? 운해고 이게 자네죠? 그러면 이 자운에는, 운에는, 이 운에는 항상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운에는, 얘는 항상 긍정적이야. 맞죠? 얘는 항상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운에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밤길을 가는데 뭐가 팍 튀어나오면 자네가 작동을 할까? 운에가 작동할까? 운에가 작동을 해. 운에는 물체가 정확하지 않아도 자기 몸을 빨리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엄하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거야. 그 운해가 하는 거야. 이해가죠? 자네는 정확하게 그게 위험 물질이라야 놀래는 거야. 이해가죠? 운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편도체가 들어있어. 편도체. 이 편도체는 생명을 지키는 일을 담당해. 그러니까 갑자기 이래 있는데 돌멩이가 팍 날라온다. 자기도 모르게 탁 막아요. 이거는 어느 뇌가 하는 거야? 운행 하는 거야. 알겠죠?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내 의식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가 엎어지는데 갑자기 손이 앞으로 탁 가는 거야. 그 팔이 부러져. 그런데 내 머리는 구해내서 안 구해냈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운행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사를 저게 도둑놈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람을 볼 때도 저거 도둑놈이 아닐까? 저게 위험 요소가 있는 놈이 아닐까? 우리 아빠가 왜 지금 늦게 돌아오지? 이러다 우리 엄마하고 이혼하는 거 아닐까? 그래가 아빠를 약간 의심하는 눈으로 봐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야, 네가 왜 묻냐? 내 운애가 물어보래요, 아빠. 그래? 우리 집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빠 행동해. 이렇게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그 아들의 운애가 하는 거야. 알겠죠? 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실제야, 실제. 재밌죠? 그러니까 뭐이 내겠지 뭐 내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도체라는 놈이 운에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무슨 다단계를 하거나 무슨 은행에 투자를 하거나 뭐 금융 투자를 할때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거는 운해가 하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운해가 판단을 잘못하면 가난뱅이가 되는 거야. 잘못 알겠죠? 그런 놀래 가지고 다시는 투자를 안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 투자해가 부자가 돼 있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좌우의 뇌를 두 개를 두고 가운데 여기가 뭐라고 그럴까 이게? 이게 이거를 우리 가운데는 간내가 아니고 가운데는 뇌량입니다. 알겠죠? 뇌량.
그러면은 이 내량이라는 걸, 이 량자는 교량할 때의 량자예요. 교량.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해. 교량. 가운데 내량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우뇌고, 이거는 좌뇌고, 중간에 이게 휴전선이야. 뇌에도 휴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여기 중심을 탁 쪼개면은 둘로 딱 갈라져 있어. 갈라져 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가에도 뺑 돌리고. 뇌를 만든 사람이 여기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 이거를 백궁에 있는 연구하는 우주인들이 이거 얼마나 연구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만든 거야. 만들어서 자, 지구 이런 수많은 362무 8,800불이라는 별에다가 퍼뜨려놨어. 많이 갖다 놨을까 처음에? 몇 개씩만 갖다 놔요. 그러면 다 퍼져버려. 응? 밭에다가 씨 하나 보냈더니 고개 그냥 찹짝 씨가 퍼져가지고 늘어났어.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그 중에 몇 사람을 건지려고 해놓은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쪼개져 있듯이 우리 정치도 요 두 개가 쪼개진 게 화합을 잘해야 성공하겠죠? 네. 얘와 얘가 윈윈해야 성공합니까? 그죠? 네. 근데 얘가 우뇌가 자네를 망가져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삶을 이제 뿌리채 바꿔. 이게 남편이고 이게 아내야. 알겠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서로 윈윈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꼭 한 사람은 병신을 만들려고 그래. 어, 나는 돈을 잘 버는데 저 사람은 무능해. 여자가 돈을 잘 벌으면 남자가 병신이 돼버려.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우뇌와 자네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윈윈하지 않아. 종교도 그래요. 종교. 아시겠죠? 종교도 이런 종교가 있어. 종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치 종교를 다 손보러 왔죠? 정치 종교를 다 손보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대처성, 대처성. 장가가는 스님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무슨 스님 있어요? 응? 비구성. 비구성이라고 있어요, 이 비구성. 그러면 이 둘이가 라이벌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여기는 목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신부. 신부. 이 사람들은 장가를 못 가. 맞아 맞아. 응? 그러면 이거 기독교도 대체성과 비구성으로 논하져 있어요. 기독교도 대체성은 목사, 비구성은 신부. 장가 못 가는 거야. 불교도 대체성과 비구성으로 논하져서 대체성은 결혼해. 이게 뭐냐면 대가 철을 허리에다 띄었다 이 말이야. 허리에다 철을 감았다 이거지.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대처라고 그래. 에? 대처성과 비구성으로 논하지지 목사와 신부로 바뀌어. 그죠? 여기는 뭐로 바뀌어요? 여기는 신랑과 에? 처와 남편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여당과 야당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야당 바뀌죠? 이렇게 왜 불이 약해지는? 이렇게 모두 대립관계 있죠? 대립관계 있는데 이 대립관계들이 지금까지는 20세기까지 허갱이가 오기 전까지는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야. 이게 뭐 했냐? 공존공영하려고 하질 않고 무조건 생존 경쟁 내지는 약육강식을 해왔다 이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기업은 뭐 어떻고 중소기업은 어떻고
뭐 영세상공인 소상공인들은 어떻고 뭐 자영업자는 어떻고 뭐 정규직은 어떻고 비정규직 맞아 맞아요. 이렇게 쪼개서 서로 싸우는 거 이거 내가 눈 뜨고 못 봐. 알겠죠? 뭐하러 왔어요? 해결해 주러. 머리 좋은 사람이 신인이 하늘에 와서 딱 해결해 주면 끝날 일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부정적이 내니까 빼버릴까? 만들 때? 빼버려요? 안 되는 거야. 그 점을 좀 알아두세요. 아무리 남편이 실업자고 아내가 속을 세게도 이게 없는 것보다 국민 배당금 받을 때는 필요한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하게 내가 만들어줘 버리는 거야. 아니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무능해도 저게 있으면 내 생활비가 많이 나와. 근데 저런 마누라가 먹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아. 맨날 놀러 다니면서 딴 데서 얻어먹고 와. 그러면 저 생활비도 안 써. 그러면 돈 남아 안 남아. 그러니까 서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자가 여러분을 구해주러 온 자야. Okay, I'm done.